최근 들어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이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K조선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선주가 많은 그 주식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네. 과연 그 관심을 받는 것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 또 의문점이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아, 산업에 대한 투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뭐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구조조정기를 겪은 상황이고 10년이나 네. 그 사이에는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저희 10년의 시간을 보낸 건데 네. 앞으로는 21년부터 많이 수주한 그 물량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이제 23년, 24년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그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꽤 아까 말씀하신 게 10년 동안 부진을 겪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웬만한 기업 같으면 10년의 정체 기간 또는 부진 기간이라 그러면 줄도산을 하거나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조선업계에서도 그런 분야, 그런 뭐 사라지거나 이런 기업의 부침이 네네. 좀 많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근까지?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네. 글로벌 전체 시장이 이 생산 역량 자체가 한 40% 정도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조선에서 얘기하는 그 톤수 기준으로 하면 과거에는 한 5,300만 톤 정도까지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한 3,500에서 3,800만 톤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줄어들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 산업에서 일을 하시는 이제 인력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상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원래 한 20만 명 종사자에서 10만 명 이하까지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격이 대비해서 벌써 한 배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70%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방금 봤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이클상 아까 10년 말씀을 주셔서 조선업계에도 사이클이 있는지 그러면 이 사이클이 있으면 지금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을 타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거쳐서 중기적인 사이클을 타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선박의 내용 연수를 가지고 저희가 대사이클, 중사이클, 소사이클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배의 내용 연수는 30년 정도이고요. 저희가 아주 자로 자른 듯이 정확하게 매년 필요한 것만큼만 발주를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선박에 대한 투자를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있고 그렇게 투자가 와장창창 이루어졌다가 그 배들이 인도될 쯤에는 또 해당 시황이 이렇게 다운사이클을 그렇죠. 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와 그 다운사이클로 가는 가장 짧은 시간을 저희가 한 3년 정도로 보는 것이고요. 네. 요 선종이 좋았다가 다른 선종이 좋았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대량 으로 많이 발주가 되었던 선박들이 이제 내용 연수를 다 하고 네. 수명을 갈아 끼울 때 그럴 때 이제 대사이클이 보통 오는 편인데 지금의 시기는 이제 저희가 시기상으로 보면 1차적인 대사이클의 시작은 오일 쇼크 때였습니다. 네. 저희가 70년대였었고요. 초반에. 예. 예. 그 다음의 대사이클을 저희가 지금 기억을 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예. 그 사이클을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대비해서 저희가 만약에 더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30년대에 이제 큰 사이클이 올 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원래는 30년을 써야 되지만 선박들의 내용 연수를 다 마치지 않고 새롭게 발주를 해야 되는 이제 요인이 시장에서 생겨나고 있어서 네. 그래서 환경 규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사이클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대로 말씀하시면은 1970년대 초반, 그다음에 30년이 지난 한 2004년에 또 한 번 사이클이 왔고 그다음 대사이클을 기다린다면 2030년대 초반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팬데믹이라든지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공급 사슬이나 가치 사슬이 어느 정도 붕괴가 되면서 네네. 한 10년 동안 중기적인 침체를 겪으면서 중장기적인 선박의 새로운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로 봐도 무방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은경아 의원님, 저 그림만 놓고 봤을 때 2021년도에 지금 운임 가격이 올라가고 2022년 되면은 LNG선 운임 가격이 올라가는데 네. 말씀 주셨다시피 10년 동안의 선박의 건조라든지 운항 자체가 상당히 그 불경기를 둔화되는 시점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배의 공급량이나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배가 공급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렇게 운임지수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역사적인 어떤 합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면 한 2017년부터 18년 사이에는 조선 건조량이
주문량이 늘어날 수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산업재가 저희가 턴어라운드를 했던 최근 네. 시기를 추정해 보면 2017년부터 그렇구나.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었고요. 네. 2018년이 최근 중에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발주가 이루어졌던 네.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림만 보고 지금 추정을 해서 두 위원님께 여쭤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선박 조선 산업에서 보여주던 3년, 10년, 30년 사이클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금 붕괴됐다는 표현은 좀 과격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선박의 수주량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느냐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부터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수준으로까지 지금 선박 수주량이 컨테이너선이나 LNG나 이런 형태로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전 세계 그 선박들의 수주 잔고추입니다. 네. 앞으로 아직 다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네. 앞으로 얼마나 만들어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보시면 저희가 이전에 그 큰 사이클이라고 기억하는 2007-8년쯤에 보면 네. 대단히 막대기 높이가 많이 그러네요. 올라갔던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그 뒤로 그 사이클이 한번 꺼지고 나서는 저희가 거의 10년 동안 네.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한 네. 부분을 보낸 상태잖아요. 근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 요 정도에 이제 바닥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 좀 발주량이 늘어나면서 이 전 세계 수주 잔고는 21년 상반기가 가장 바닥이었었고요. 그 뒤로는 지금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조선 업체들이 인도해야 되는 선박들이 한 2, 3년치 정도씩은 쌓여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3년치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100만 CGT라고 보신데 저 CGT가 단위입니다. Compensation Gross Tonnage 그래가지고 배의 그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상당히 그 많은 양의 지금 배들이 점점점 수주량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두 분 말씀을 참고를 하면 2017년, 18년부터 선박 수주에 대한 양이 늘어나는 시기에 들어왔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토론에 나와서 토론을 하시다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물동량이 많이 늘지가 않았다. 네.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지만 상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물동량, 그다음에 발틱해에서 이 크림반도 지역에서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밀로 나오는 이런 운반도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근거로 또 어떤 종류의 선종이 주문량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그림에서 저들이 봤습니다만 에너지 LNG에 대한 캐리어의 주문량이 늘어나고 따라서 이게 톤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벌크선이라든지 다른 상품 컨테이너 운반선은 오히려 뭐 고정적이다. 좀 선종별로 차별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네. 어떻게 이렇게 해운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은 사실 전체 선박 시장 중에서 조금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네. 컨테이너 시황이 역사상 가장 좋았던 시황이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컨테이너 선박들이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되었고요. 근데 이게 전체 선박 시장에서 저희가 화물을 옮긴다라고 하는 선박이 한 6만 척 정도 되는데 네. 저희가 컨테이너 선박이 그거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박이 아주 열심히 발주가 되었지만 네. 이 전체 선박 시장에서 실제로 해상으로 많이 날르는 화물들은 에너지 원자재 쪽이 원래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네. 오일을 많이 날르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뭐 석탄 아니면 곡물 그리고 철광석 이런 것들을 많이 날르는데 그쪽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어도 배를 열심히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나 LNG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는 지역이 정해진 그렇겠죠. 식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선박의 선속이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정시성을 잘 지켜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비행기를 있거든요. 비행기를 제때 띄워야 되지.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탄소 배출도 줄여라 어째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한마디로 새 배를 사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LNG로 추진을 한다거나 뭐 메탄올로 예. 추진을 한다거나 근데 원자재를 나 르는 배들은 그렇게 제시간에 갖다 드려야 되긴 하지만 어차피 하나의 화주에다가 배달만 잘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배달이 가능한 시간쯤에 출발을 하면 돼서 전반적으로 별로 배들이 빨리 다니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배가 네. 어느 항만에 가서 기항을 하게 될지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다른 선주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네. 저 혼자서 LNG 추진 탱커를 만약에 발주를 했다. 그러면은 출발하기 전에 여기에서 LNG 주유해야 되고 저쪽에 도착했을 때 다시 돌아올 때도 LNG 주유해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기 선주들은 저희가 미리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시장을 상당히 관망하는 편이에요. 네. 그 대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경 규제에 맞출 수 있는 옛날보다 좁아진 범주의 배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냥 많은 돈을 벌면서 어떠한 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뒤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배가 너무 많이 발주가 되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해운 시장이 계속 다운사이클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전체 전 세계 선박의 총량 중에 네. 대비해서 지금 현재 수주 잔고는 9%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거의 제일 낮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더 발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주체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후보지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경아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지수화한 작업을 했겠죠? 이 선박 쪽에서도? 선박의 가격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신조선가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신조선가 예. 지수. 예. 그러니까 뭐 탱커에도 가격이 있고 컨테이너에도 가격이 있고 LNG에도 가격이 있지만 그걸 하나의 인덱스로 만든 네. 지수를 저희가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 지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170포인트를 넘은 지 이제 한 4주차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네. 과거에 그 가격 지표가 170을 넘었던 시기가 2004년 4월부터 2007년 4월부터 네. 2008년 12월까지는 네. 그 위에 있었고 나머지는 역사적으로 그 밑에서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 때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발주도 활발하게 나왔느냐를 보면 2007년 4월부터 네. 2007년 한 10월 정도까지는 발주도 활발하게 나오고 가격도 높았지만 그 뒤는 그냥 부동산 시장이랑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저희가 거래량 없으면 호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네.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았으니까 네. 저희가 그냥 가격만 올리면서 정작 수주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었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과거의 역사적인 가격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인데 요즘에 선주들은 오히려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허들은 별로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고요. 네. 저희가 2021년에 이 지수가 22.4% 상승을 했고 네. 작년에는 5.3% 상승을 했는데 네. 올해 지금 1월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올해만 5.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상승 기울기를 2023년 들어서 더 가파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배를 주문하려고 할 때 그게 뭐 에너지 관련된 선박이든 네. 아니면 화물 운송용 캐리어든 지금 현재의 충분한 양이 앞으로 더 많이 쓰여질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 환경 관련돼서 우리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5등급은 시내에 못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그런 배들이 운행 못하게 할 국제 조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 재고로 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환율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시장에서 달러화가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약간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까? 모든 조선 업체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수주를 할 때 다 달러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 경쟁 국가의 환율 대비 우리나라의 환율이 그 달러 대비 얼마나 절하되느냐 절상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네. 저희가 지난번 조선 호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2007년 이럴 때는 국내 업체들이 수주를 하면 이거를 저희가 해지를 하는 방식으로 선물한 매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하도 많이 수주를 해서 환율이 막 900원대까지 빠지는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네. 요즘에는 지금 1300원대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원화로 만약에 이 선가를 환산을 해서 보면 네. 지금이 역사적인 고점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수주량이 점점점 늘어나면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해 두 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6.25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거는 좀 극한치인 것 같고 저도 한 6%는 열려있다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안 올릴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자 그렇게 되면 환율 부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300원을 유지할까 아니면 1,400원을 또 똑똑 두드릴까.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 금리는 미국 금리와 금리 차가 2% 정도 날 때 선주 입장에서는 한중일에다가 선박의 주문을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선주들이 경제 예측을 한다 그러면 이 점을 감안한다면 기다렸다가 환율이 더 올라갈 때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좀 기다렸다가 내지 않고 지금 내느냐. 물동량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도 않은 시점인데 배를 건조하는데 불과 아까 말씀 주시기에 10개월 정도면 배 한 척이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두 분께서 뭐 말씀하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과거랑 좀 다른 부분은 지금이 이 조선업계 자체가 증설 사이클이 아닙니다. 저희 예전에는 정말 경쟁적으로 증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선업체들의 매출이 막 5년에 한 번씩 두 배가 될 정도로 너도나도 열심히 증설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저희가 조선소에 발주를 한다는 의미는 그때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산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게 수주 잔고가 차면서 이 부분을 가져오는데 저희가 점점 더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 그냥 관망으로 나는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선주가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규제가 강화되는 것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들고 있는 이 10척의 선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규제가 강화되는 거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7척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거나 6척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들은 저희가 미리미리 투자를 해서 지금 새로운 배를 받고 이제 기존에 있던 배 10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배를 만약에 쓰게 되면 가용 선박의 그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렇죠. 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선박들을 활용을 해서 벌을 들일 수 있는 이제 1일 운임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투자 자체는 사실 그 운항 수입으로 만약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선주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런 운항 서비스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경쟁사들이 만약에 아주 열심히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러면 나는 이 재무적인 여력을 가지고 그냥 버티겠다라고 그 투자를 판단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어떤 수익의 영향을 논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면 언뜻 방금 저 말씀을 드리니까 현대해상이었나요? 우리가 저 매각을 했었죠 한번. 현대상선 얘기. 현대상선. 네, HMM. HMM. 매각 잘한 겁니까? 아깝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직 매각이 완료가 되지 않았죠. 채권단의 관리 체제하에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매각하는 걸 취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매각하는 걸 취소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욕심에서 예. 뭐 그러면 이제 기업이 뭔가 투자적인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이 채권단 체제에 있을 때 제대로 잘 투자가 이루어질지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중일 이제 경쟁 체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과 중국 조선, 일본 조선 뭐 시청자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조선 수주량이 1위, 우리가 2위, 일본이 3위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위, 네네. 일본이 2위, 뭐 중국이 한 3위 정도 아니면 중국이 2위 정도 어떻습니까? 그런 조선업에서의 한중일 경쟁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정별로도 좋습니다. 일단 이번 사이클에서 일본이 이제 수주 시장에서 거의 발을 빼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단순히 톤수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일본의 수주 점유율이 9.9% 그리고 올해가 지금 9.1% 누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톤수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지금 거의 한 52% 정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34%에서 38% 정도 그 정도를 수주를 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는 그래도 저희가 한중일이 이렇게 균일하게 30%대 정도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간에 이제 계속 수주 점유율이 좀 줄다가 한번 일본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이전 엔저 시기에 한번 올라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이 전략 자체를 어떻게 가져갔냐라면 저희가
이 선박은 철저하게 주문 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네. 선주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탠다드 모델을 만들어 놓을 테니 이것을 사가세요라고 했는데 선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수긍을 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이제 점점 수주가 줄었고 저희가 2000년대 시장의 화두가 이 선박을 계속 대형화시키는 거였었는데 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지금의 이 수주 시장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안 하는 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역량도 줄고 설계 역량도 줄고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더 많이 받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경쟁 관계는 이제 한중 양강 구도로 바뀐 상황이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액적인 측면,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잘하는 게 컨테이너 선박이나 이제 LNG 선박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 네. 선박을 수주한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톤수 대비해서는 훨씬 더 점유율이 높은 편이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전체 선박 시장에 중국이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쭉쭉쭉 시장에 뿌려주는 그 선박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네. 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거의 1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추식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러면 우리 저 엄경화 위원께서는 K조선 이제 시작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진짜 이제 시작이라고 지금까지 쭉 나눈 말씀은 선박 수주량이나 운임이나 가격 측면에서 건조 가격 측면에서 완전히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들을 다 나눴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AI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도 그 중에 하나의 멤버로 태조 이방원이 한번 이야기가 있었듯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10년 동안 조선주를 투자하실 때 너무너무 힘드셨던 이유는 실적이 사실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10년 정도씩. 네.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비싸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뭐 1월부터 주가가 사실 좋았던 것도 아니고 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조금 안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매출이 이렇게 막 20% 30%씩 늘어나는 올라가니까. 걸 보니 예. 이렇게 고정비도 많이 줄여놨고 네. 그럼 1년이 지나면 이전보다 돈을 더 벌고 또 2년이 지나면 그 이전보다 더 비싼 배를 만드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쌓이는 구조가 되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도감을 갖기 시작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1년 단위로 만약에 이익이 추정한 바만큼 늘어나게 되면 네. 더 이상 저희가 주가에 대해서 조금만 올라도 다시 비싸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안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배수 자체가 조금 내려오기 그렇겠죠.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하반 경직성을 실적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매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발표될 때마다 별로 조선주가 비싸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주에 관련된 부분만 앞으로 이 부분에서 나오고 저 부분에서 나온다라는 게 좀 추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안도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전체에 있는 배에 대비해서 발주 잔고가 역사적으로도 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군이 되게 많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은 일단 확보를 해놨으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수주를 앞으로 기대를 해보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지 않은 측면에서는 주가로 봤을 때도 투자하실 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수주량은 쌓아놨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달러로 결제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처음 받는 돈, 착수금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까지도 받은 게 있을 거고 전체 이 규모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선박회사가 건조사가 들고 있는 계약금이나 또는 중간 중도금으로 받아서 은행에다가 예치해놓거나 선물이나 파생상품으로 해칭을 걸어놓았는 총 규모 액수가 얼마 정도 될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향후에 달러 가격이 더 오른다면 선박회사 입장에서는 환차손이나 환차익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그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네. 그 각각의 회사들은 해지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하면 그 수주 총액을 다 선물한 매도로 처리해서 그 당시 그 환율로 이미
이렇게 락킹을 시켜버리는 상태이고요. 예, 예. 지금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는 원래의 노멀한 환율 정도면 한 60% 정도는 선불안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달러로 들고 있는 편이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네. 그 비율이 지금은 이제 70, 80%대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다. 네. 아, 충분히 선박 회사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헤지 기능으로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수익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해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여쭤보고 싶어요.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림 그 10번 있지 않습니까? 해운 시장의 캐피탈 마켓. 네네. 요 그림하고 11번 그림의 선정별 선속 추이가 있는데 10번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엄경아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 주신 해징이나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위험도를 어떻게 피하고 있고 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배에 주문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이 차트로 설명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죠. 이 차트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선소의 고객사들의 네. 재무적 안정성이 얼마나 있느냐인데요. 저희가 캐피탈 마켓 액티비티는 뭐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시장에서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상장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는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23년 들어서 이 막대기가 하염없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거를 그러네요.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21년, 22년이 어느 정도로 해운사들이 돈을 벌었냐면 네. 그 회사가 창사 이래 지금까지 번 돈을 다 합쳤을 때 그 정도 그랬어요? 2년에 번 것보다 못 미치는 회사들도 있고 네. 그래서 막 40년에 이익을 합쳐도 안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을 정도로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피탈 마켓에서 저희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손을 벌릴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과거 대비해서 저희가 2007년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네. 조선업체들이 저희 수주 잔고 많이 갖고 있어요.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수주 잔고가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 고객사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분명히 해운이 다운 사이클이 와 있는 상황이고 물동량도 안 늘고 하지만 이 해운사들의 재무 구조가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심지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운사들한테 대출을 해줬던 그런 대출 주체들이 자꾸 조기 상환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 부분 대응하기도 되게 어렵다라고. 그 회사는 어떤 회사들입니까 그러면? 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상장 해운사들과 네. 비상장 해운사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 상황이나. 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진짜 준비한 게 많은 것이 있었는데 질문을 다 드리지도 못, 반도 지금 못 드렸어요. 네. 워낙 이 조선주가 지금 뜨거운, 제가 볼 때는 가장 보수적이면서 뜨거운 부분으로 제가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분명한 것은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조선주는 10년간의 불황을 견뎌내서 새로운 전환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와 다른 캐피탈과 자본 축적, 자본 운용 능력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기술 우위의 선박 건조에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AI 등 새로운 또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이 이 선박 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조선은 우리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어떻다. 조언을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신다면 한 1분 30초씩 한번 해주시죠. 먼저 엄경아 위원님부터. 예, 저희는 그 이제 아까 이동원 위원님께서 장기적인 투자도 괜찮다라고 하셨지만 네. 저희는 사이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이클이 그 대신 이제 긴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은 올해 이제 한 두 달 정도 주가가 좋은 상황이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업사이클이니까 조금 네. 안심하고 이 즐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제가 이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 봐야 되는 시점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내년 상반기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저희가 수익성이 2024년에도 좋고 25년에도 좋을 게 확실하지만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 섹터에 대해서 더 높은 밸류를 주려면 어떠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주가가 올랐다는 전제하에. 예. 만약에 그거를 반영해 주지 않았다면 추가로 반영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수주 뉴스나 이런 것들은 뭐 시장에서 어느 그
통로를 통해서도 많이 들을 수 있으실 텐데 이제 산업적으로 뭔가 저희가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해서 10년간 준비를 해서 이제 더 많은 선박을 만들 예정인데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그런 리스크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중기적인 투자를 조금 생각해 보셔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